대한민국의 모든 도시를 대광역으로 만들어야 된다. 그러면 서울도 대광역. 그러면 경기도 서울이 하나가 돼야 됩니다. 그래갖고 대한민국 수도 서울. 이래 되면 세계 속의 대한민국 수도 서울은 서울. 이렇게 되는 거죠. 아, 영어 발음 좋나요? 서울. 이렇게. 아, 이렇게 되는 거고. 그러면 이 대광역으로 해갖고 이것이 대한민국 수도 서울이다. 이렇게 돼야 돼요. 그럼 수도 서울 안에서는 이 설계를 어떻게 해갖고 그림을 그려놓느냐. 여기서 최적으로 좋은 방법으로 찾아야 되는 거죠. 이제 이런 건 조정을 해야 될 기간이 넘었다 이 말이죠. 그걸 못 했던 거죠. 지금이라도 해야 돼요. 왜? 미래를 위해서. 그러면 대한민국은 이제 엄청난 데 공사 바람이 붑니다. 거기서 활성화가 일어나버리죠. 아, 이런 거니까 우리 특색이 어떻고 그런 걸 가지고 앞장서려고 들지 마라. 아, 큰 도시는 만들 때는요. 어지간한 산도 다 없애버립니다. 어지간한 이 들도 전부 다 통합시켜버립니다. 큰 도시를 만들 때는.